경북 상주시가 문장대 온천 개발을 또 추진하면서 환경 갈등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이번이 벌써 다섯 번째인데요. 괴산 군민들은 상주시를 맹비난하며 사업을 즉각 포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재영 기자입니다. 충북 도민들이 30년 동안 반대해온 문장대 온천 개발이 사실상 백지화됐습니다. 주민들의 환경 이익이 훨씬 크다는 두 차례의 대법원 판결과 연이은 환경 영향평가 반려로 끝난 듯 보였던 문장대 온천 관광지 개발. 경북 상주시가 대구지방환경청이 반려한 지 2년 만에 같은 평가서로 사업 재추진에 나선 건 최근 법제처의 유권 해석 때문입니다. 법제처는 관광지 조성사업 허가가 판결로 취소됐더라도 그 전 단계인 관광지 지정과 조성계획 승인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환경청은 대법원 판결 이후 사전 절차도 효력이 모두 사라져 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봤지만 법제처는 효력이 살아있다고 본 겁니다. 상주시에게는 재도전의 명분이 생긴 셈. 관광지 조성 계획이랑 관광지 지정 자체가 효력을 상실했다라고 판단을 해서 사업을 반려를 했고 이 효력 상실이 된 게 아니라 이 효력은 남아 있는 걸로 이렇게 법제처에서 답변이 와가지고 지난 30여 년간 이어진 문장대 온천 개발 갈등 법정 공방 끝에 2003년과 2009년 대법원은 충북의 손을 들어줬고 2015년과 18년에도 재추진했지만 환경 영향 평가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벌써 다섯 번째 추진입니다. 더 이상 못 살겠다. 사업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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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 파괴와 수질 오염을 걱정하는 괴산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문장대 온천 개발 이익은 상주시가 가져가지만 괴산과 수도권은 환경 피해를 보게 된다는 것. 오는 28일 환경청과 상주시 항의 방문도 예고했습니다. 상주시는 어리석고 우매한 망동의 분노를 금치 못하며 우리는 우리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한강유역 전 공동체와 함께 결사항전의 의지로 온천 개발을 반드시 막아낼 것이다. 충청북도와 괴산군은 온천 개발 허가를 막기 위한 논리 개발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법제처의 유권 해석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도 강조할 계획입니다. 법률 자문을 구해본 바에 따르면은 그 법적 구속력은 없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법제처 해석을 저희들 차원에서 법률 자문을 구해서 한번 대응을 하겠습니다. 잊을만하면 반복되는 온천 갈등. 대구지방환경청은 이르면 다음 달, 늦어도 오는 9월 24일까지 의견을 낼 예정입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